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 1시 53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요즘에 살고 있어서 안 좋은 일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유튜브 덕에 새롭게 제가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무공간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사무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할 것도 또 해야 되고, 자리를 위한 뭐 세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되게 피곤한데 이제 아침부터 출근을 해서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뒀는데, 여러분들이 낮에도 진짜 많이 리퀘스트를 해주셨죠? 예, 크메크메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플레이온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딜웨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아웃사이더? 그게 올라왔다고도 들었어요. 제가 지금 그 뮤직비디오는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금요일은 캄보디안 힙합의 좀 굵직한 뮤직비디오들이 동시에 딱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로서도 또 상당히 바빠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크맨크멜의 플레이온, 이것도 그 폴라릭스크루의 팔로마댄스랑 약간 비슷한 단체곡의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폴라릭스크루와 반다 그리고 펀로크이라는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펀로크는 이분 크맨크멜의 에브리바디에 피처링했던 그 아티스트 아닌가요?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가사는 앞만 뒤져봐도 안 나오네요. 가사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제가 아주 살짝 봤는데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네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반다가 여기 또 출연하는 비디오지 않습니까? 요즘 반다가 피처링을 진짜 많이 하네요. 바이러스 사태에도 엄청난 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대단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까지 나오다니. 긴 설명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맨크멜의 플레이온, 폴라릭스, 반다, 펀록 뮤직비디오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wanna play right now. Mm. 언제나 목소리가 진짜 특이해요. 독특한 톤을 가졌다는 거는 래퍼로서는 큰 장점이지. 오! 오! 아, 이 버스 미쳤는데? 와,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좋아지고 래퍼들의 벌스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시피 캄보디안 힙합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 괜찮은 곡이네. 에헤. Right now. 등장하는 래퍼들이 많으니까 다들 좀 자신들의 랩 스킬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이런 거 좋아요. 선의의 경쟁이잖아. 아, 너무 좋은데?
아 역시 잘해요 반다는. 아 막판에 소울이 들어가네. 아 여기는 래퍼들이 아주 오늘 멋있는 트래핑을 보여주네. 빨간 계열로 다 옷을 맞췄네. 약간 블러드를 연상케 하는 유니폼들 같이 보이죠? 괜찮은데? 폴라렉스의 팔로마댄스도 처음엔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았는데 자세히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은지 좀 자신의 벌스를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참여한 다른 아티스트들의 벌스보다는 퀄리티가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곡도 그런 것 같아. 크맨크맨의 플레이온 같은 경우도 등장하는 래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캄보디안 힙합이 진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반다의 핫보이를 통해서 처음 접했지만 와 진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음악적인 퀄리티가 발전하는 힙합씬을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거야. 그리고 제가 너무나 흐뭇한 거는 상업적인 음악,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팝적인 바이브의 음악들도 좋긴 좋은데 어찌됐든 힙합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힙합 아티스트는 사람들한테 힙합을 굉장히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래퍼들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랩의 랩 스킬을 되게 뭔가 극대화하려는 뭔가 열정적인 모습들을 벌스에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 저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특히 저는 물론 항상 이렇게 믿고 듣는 래퍼의 벌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다같이. 근데 오히려 저는 이 곡에서 반다만큼이나 좀 두드러진 거는 크맨크메르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크맨크메르의 벌스가 뭐 가사는 알아들을 순 없지만 그냥 뭐 랩 플로우나 스킬? 뭐 라임의 배치? 뭐 이런 것들 막 다 생각해봤을 때 바이브? 이런 거 다 생각해봤을 때 크맨크메르도 이 곡에서는 진짜 좋았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단체곡 성향의 특정 아티스트의 곡을 들어보면 곡을 소유한 아티스트보다 참여 아티스트들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곡의 주인보다 손님의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손님이 마치 주인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많은 래퍼들이 등장하는 곡에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면 다들 래퍼들이 어떤 자신의 랩 벌스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 래퍼들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공통적인 거라고. 그러면서 참여한 래퍼들의 실력들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가는 걸 청자들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힙합이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난 너무 좋았어. 사실 막 비트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래퍼들이 벌스가 너무 다 좋으니까 비트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지워버리게 되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